자, 이어서 윤수아 학부모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한참 중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이 후보 캠프 인사가 국발사조 의혹과 관련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후보님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약공자이다, 잘못 배운 정치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한다면 같은 국민의힘 지명이긴 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고소고발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거는 하지하책이죠. 그가 아마 다급해서 그럴 겁니다. 쫓기죠. 뒤집어지죠. 이제는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모양인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자멸할 겁니다.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주위에서 그래 이야기해요. 가만히 놔두세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추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 대선에서는 사실 이제 중도층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결속해서는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층을 에 대한 그 외연 확장 방안, 또 방안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념과 세대, 지역 가운데 주목할 만한 변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 나오면서 좌파와 우파를 뛰어넘는 국익 우선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 이익이 되고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수용할 수 있고 우파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 그 사례로 과거 국적법을 제가 이 좌파 정책입니다. 발의해서 통과시킨 일도 있었고, 반값 아파트 법안은 이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것도 통과시킨 일이 있었고, 최근에 제기한 쿼터 아파트 제도도 이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나라의 이익, 국민의 이익이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겠다. 그게 아마 외연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이번 대선에 주목할 만한 변수는 호남의 변화입니다. 호남이 대선 때만 되면 90% 이상 뭉치고 우리는 뭐 5, 6% 그렇게 늘 전개되어 왔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는 제가 나가면 호남의 변화가 상당수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호남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리고 방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유광준 편의원께서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후보님은 국회의원, 원내대표, 당대표, 광역단체장, 또 지난번에 대선 후보 등도 굉장히 화려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정치 여정 중에서 가장 위기라고 느꼈던 적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여느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약점을 조금 보완하거나 아니면 지지층 확장에 좀 힘이 될 만한 분을 후원회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후보님은 또 후원회장님을 또 부인으로 또 모시셨더라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후원회장님은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네.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라면 성완종 사건 때죠. 그때 이제 연루가 됐을 때 참으로 암담하고 힘들었었는데, 마침 그 사건이 무죄되고 말하자면 억울하다는 게 밝혀지는 바람에 상당히 다행스러웠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 후원회장을 왜 부인으로 했느냐, 아내로 했느냐.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후원회장을 재력이 있거나 명망가나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저는 후원회장을 제 부인으로, 제 아내로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탄핵 대선 때에도 후원회장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때에도 후원회장이 제 아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일 든든하죠. 그리고 제일 대한민국에서 저를 많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제일 만만하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선거운동도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크게 되죠. 예, 리얼 토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남궁창성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최근에 우리 홍보님을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최근 가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경제 후보님들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분들과 비교해서 우리 홍 후보님 안에 경쟁력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양해를 내주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인성이 좀 그렇죠? 대통령 될 인성이 되느냐?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여태 본인의 행적이 옳았느냐? 수신 제거가 안 되는데 치국형 전화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파퓰리스트다. 경기도의 차베스다. 국가 재무가 천조 시대인데 다시 세계에 유례없는 전무한 기본소득제를 들고 나왔다. 기가 막힌다. 기본금융, 기본주택 하는 거 보면 이 사회주의 배급제로 돌아가자는 건데, 국가재정이 천조시대인데 다시 나라를 거덜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대선하기가 아주 수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홍 후보님만의 어떤 장점, 비교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점.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많던데, 지금 그 당내 투표로 1위 하는데 비결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훌륭한 사람들도 많던데. 예. 예. 이어서 정치 분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홍 후보님께서는 이제 보수우파 재건을 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재건 반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스터 플랜이나 비방을 갖고 계신지, 묘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보수 정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를 우리 국민과 함께 겪었습니다. 그 정부로부터 계승할 점을 하나씩 좀 뽑아주시고, 근데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 그나마 발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 라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보수파 재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재건이 되었다고 봅니다. 과거 제가 탄핵 대선 때 당의 후보로 나갔을 때는 우리 당 지지율이 4%였어요. 개별 직전이었어요. 그 당을 끌고 악정고투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 보면 민주당보다 우리가 나은 지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젠 재건이 되었다. 또 젊은 당대표가 가끔 성급한 실수도 하긴 하지만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 그 바람에 제가 후보가 되면 아주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계승할 점은 실용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그런 실용주의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불통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가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계승할 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보다도 국민적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두 정부에서 이 대목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이게 문제점이었다.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세월호 문제겠죠. 그 세월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안전 문제로 귀착이 됐는데 참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불행이었죠. 세월호 사건을 터졌을 때 제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TV에서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배는 기울어 가고 있는데 그 구조함정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 뛰어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배 주위로 빙빙 돌다가 끝나는 것을 봤어요. 저거는 국가 책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원래 그게 해경은 위험을 감수하는 직업입니다. 왜 안 들어갔냐? 그러니까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침몰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갔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럴 것도 해경을 왜 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는 침몰을 할 때도 뛰어가서 학생들을 대피를 시켜야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현장 책임자들의 무책임이 화를 더 키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대통령 차원에서 올라가면 안전 문제에 불감증이었다. 그 말도 이제 쭉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참 대통령이 참으로 안타깝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예. 자, 이어서 김봉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보수 우파 제공 말씀하셔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당대표를 두 번 하셨습니다. 여당 대표 한 번 하셨고, 야당 대표 한 번 네. 하셨는데요. 공교롭게 저도 그때 출입을 해서 대표님 가까이 뵀었는데요. 지금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경선 룰 관련해서도 약간 좀 잡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당대표 지금 40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당을 위해서 이런 조언이 있으시다면, 선배 당대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경선 룰은 지금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저거 가지고 또 시비거리가 되는 게,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감안을 할지 그 문항 가지고 또 싸울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저런 식으로 봉합을 하느냐 내가 참 안타깝게 봤어요. 그냥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다. 그럼 감안해서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물을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지금 또 그거 가지고 아마 갑론을박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일부 그래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다소 성급한 결정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탄생하면 그 후보하고 젊은 당대표하고 케미가 아주 잘 맞을 것으로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래 봅니다. 네. 예. 개헌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개헌 문제는 항상 그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 누구의 소리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만 관심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 국민적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예. 사실 개헌이라는 건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지 궁금하고요. 후보님께서는 양원제 도입이나 대통령 국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세간의 평가들 보면 어떤 안이 중요한 것보다는 대통령이 되셔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좀 중요하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예. 홍보님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가 개헌을 할 시기가 됐습니다. 중진국 시대의 헌법으로는 선진국 시대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개헌할 때가 됐는데 개헌의 적절한 타임이 언제냐? 저는 그 발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개헌 공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개헌 방향에 대해서 저는 발표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중에서 중임제로 하고 양원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을 상원 150명, 하원 50명으로 100명 줄이고 그리고 헌법을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그런 헌법 체제로 만든 것이 옳겠다. 뭐 물론 기본권 조항도 이제 세세히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앞에 개헌의 청사진을 펼쳐놓고 총선거에 신임을 한번 개헌의 당위성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헌 중에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은 도를 없애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전국에 한 40개 정도로 통폐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3단계 지방 행정체제에는 이미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2단계로 줄여서 전국을 인근지자체와 전부 통폐합해서 한 40개로 만들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2단계 체제로 바꾸는 게 옳지 않느냐.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 구조조정할 것 좀 하고 통폐합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정부의 고정비용도 줄이고 그 줄인 고정비용은 복지비용으로 돌리면 되고 그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저는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어서 언론 분야 질문 김봉철 변호사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그 아까 공통 질문에서 언론용 공책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셨고요. 중재법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예. 지금 여야간 협의체에서 가장 이견이 보이고 있는 게 열람차나 청구권과 고위 중과실 추정 이런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대 진영의 좀 해당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좀 막는 독소조항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주세요. 언론중재법은 지금 발의된 걸 전부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태로도 언론 구제가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현행 법률로 새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언론중재법 외에도 지금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문제도 예. 있고 KBS 수신료 문제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약간 연관이 되어 있는 이 포털의 권력화 때문에 포털에 대한 뉴스 유통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방송개혁 분야는 저는 EBS만 남기고 모든 방송은 민간시대로 가야 된다. 민영화로 추진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는 폐지를 하고 EBS는 운영을 할 때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래 하고 또 지금 포털 문제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난 뒤에 시대적인 조류가 돼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시대적인 조류를 거스르면서 우리가 포털을 억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언론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지난번에 야당 날 때 포털 자 기사 그 배제 수열 맞추고 순서 맞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결국 네이버는 그게 이제 링크를 했잖아요. 외부 언론하고 링크를 해서 자기들이 빠져나갔는데 아직 뭐 다음은 지금 옛날처럼 하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포털의 지배력 강화 문제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개별 질문 분야, 네. 경제 분야입니다. 남궁창성 총학교 써주시겠습니다. 예, 부모님. 그 수도권 인구가 작년에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서울경기 인천에 몰려가지고 피터지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국가 분양 발전 정책이 필요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홍보님은 경남 지사를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분양 발전 구상이 있으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지방 균형 발전용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억지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도 강요를 해보고 쭉 이래도 지방 균형 발전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교육, 문화 그리고 모든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것으로는 4대 관문공항론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그런데 고속도로 시대가 끝나고 21세기 들어오면 이제는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98%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은 공항이라고 있어 본들 동남아나 조금 댕기는 그것도 부정기적으로 댕기는 그런 공항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늘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고 인천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항공화물로 우리나라가 대부분 첨단 제품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첨단 제품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첨단 제품 생산 업체들이 수도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론을 세워놓은 것은 전국을 골고루 균형 발전하자. 광주 전남은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해서 무안에서도 유럽 갈 수 있고 미주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공항시설을 만들어주면 전남, 광주, 전북 도민들은 전부 500만 이상은 그쪽으로 가고 거기다가 화물 물류도 무안공항으로 날아갈 거 아니냐. 불경 840만의 사람들과 화물 물류는 가덕도 공항으로 전부 가거라. 거기 중심으로 하고 TK 신공항은 충청도 TK 1000만 인구가 그쪽으로 가서 이용을 하고 또 항공화물 수출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 첨단 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또 수도권에서는 평당 천만 원 이상하는 그런 공장 부지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지방에 가면 5천 원, 만 원 하는 땅도 천지인데 그래서 산업 재배치를 하자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기초시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지방의 의료를 좀 기술을 서울과 비슷하게 향상시키는
그런 국가시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부산서도 걸피다만 아프면 KTX, SRT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대구도 그렇고. 교육도 그래요. 지방교육이 정상화되면 서울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문화도 그래요. 오페라도 지역에서 이게 충족하게 되면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지방에 있는 의료, 교육, 문화, 그리고 산업 재배치, 그리고 4대 관문공항, 이걸 열어가지고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지방이 소멸 안 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잘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잘 되지. 그걸 전혀 해주지 않고 여태 기관을 지방에 보내본 데는 뭐하냐. 그 사람들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리는데. 가족도 안 데리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4대 관문공항과 의료, 교육, 문화를 지방 수준을 대폭 올리는 것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하려고 저는 생각 중입니다. 예. 네. 이어서 유광준 총리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직 경제부총리마저도 지금 국가 재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반대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은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 여러 해법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로 연금 개혁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연금 개혁 논의는 뭐 대선 국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화두지만 그래도 국가를 이끌게 된다면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야 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산업 재배치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산업 재배치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우리 산업의 구조 전반을 개편해야 된다. 이를테면 굴뚝 산업에서 정보화 산업으로 산업 체제를 좀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캠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가 끝나면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산업 재배치 문제도 그것은 첨단 산업들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 공항하고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관문공항론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첨단 산업들을 재배치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첨단 산업이 재배치되면 인력 수급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80% 정도는 지역인 인물로 채우자.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어서 사회 분야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철 패널 질문해 주시죠. 연금 개혁이랑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있는데요. 후보님께서 평소에 비종노조라는 말을 하시면서 노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더 많이 내셨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고 이를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보님의 최근 공약들 중에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최저임금제 폐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노조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한 그 이런 그 공약을 대신 배경 설명과 함께 그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성노조의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환경노동위원회만 5년 3개월을 있었습니다. 나 환경노동위원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노동조합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강성노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에 봤잖아요.
구속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그 집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최근에 어느 자동차 회사가 팰리세이드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이게 정설이 안 돼요. 노조에서 반대하니까. 아,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팰리세이드가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걸 갖다가 하려면 라인 정설을 해야 되는데 라인 정설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이걸 강성 노조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본래적인 노조로 돌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순항하기 어렵다. 그래서 오죽답답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서 내 강성 노조를 정상을 시키겠다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5년 전 대통령 나올 때는 이게 그리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올리고 난 뒤에 여기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컸어요. 특히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도산지경까지 갔어요.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없어졌잖아요. 밤에 아르바이트생 앉혀놓으면 말하자면 임금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어질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자영업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제는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규정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국가에서 무슨 이익을 주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주 52시간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처럼 120시간 일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켜져야 할 경우가 있고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직들 한번 연구에 들어가면 집중하느라고 주 52시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탄력적인 운용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근로자한테는 좋죠. 그런데 그걸 줄이는 만큼 노동생산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보장이 안 되고 그 노동생산성이 보장이 안 되는데 줄여놓고 월급 그대로 달라 이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 5시간, 52시간 문제도 강행규정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일정 수준까지 잠정적으로 이거는 좀 임의규정으로 두고 권고규정으로 우선 두고 지키는 자급장에는 국가에서 특혜를 주고 지키지 못하는 자급장에는 이걸 처벌은 하지 말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윤소라 변호사 질문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회적 갈등 가운데서도 남성과 여성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좀 지역적인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되시면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을 논할 시대는 지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휴머니즘을 논의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지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다. 양성평등 문제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 각 법제 하에서도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양성평등 문제가 보장이 안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법을 다시 양성평등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면에 내세워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여성들을 공격하고 여성들을 또 젊은 청년들을 공격하는, 그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 해소하면 되죠. 그리고 여가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젠더 갈등 문제로 몰고 가는 것도 나는 옳지 않은 게, 저는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처를 대폭 통폐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행정부처가 있죠. 그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예컨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왜 따로 있습니까? 외교 통일부로 하면 되죠. 지금 대북 문제가 외교의 문제 아닙니까? 응? 지금 사실 우리 헌법에는 부정이 되어 있지만 북한도 지금 엄연히 유엔 가입된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외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 통일부 따로 둘 필요 없다. 그리고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를 왜 따로 두냐? 그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산업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하고 왜 따로 두냐? 그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각부가 17부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통폐합해서 부처를 줄여야 돼요. 걸핏하면 어제 어느 단체가니까 보건부만 떼가지고 또 새로 만들고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또 새로 만들고 이러자. 그래서 나는 부채 통합주의자다. 이게 무슨 이익단체의 주장만 있으면 이 부채 떼가지고 새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국가경영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가부 통합 문제도 효율성 문제로 보고 또 국가 예산에 절감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문제로 확대시키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네. 자, 열띤 토론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자, 두 개의 질문을 남겨놓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방, 안보, 외교 분야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후보님은 어떤 대처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간의 급변 사태가,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면 우리가 작게 5029부터 시작해서 작전계획 5029가 한미 간에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치밀하게 북한의 급변사태가 올 경우에 우리의 대처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가장 중요해진 문제가 북핵 문제죠. 핵을 어떻게 우리가 한미가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가 되어버렸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작게 5029 문제하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한미 간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마지막 질문. 남궁선 선생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예. 예. 후보님 아까 외교안보 현안 답변하시면서 한미 자유주의 동맹하고 한미가 나토식 핵공유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동맹이 미국과 불과한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있습니다.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 대외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부장님 씀 말씀해 주십시오. 핵공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구소련 시대에 소련이 나토 전선에
퍼싱2 핵미사일을 포함해서 대규모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전진배치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제일 위협을 느낀 나라가 독일입니다. 서독입니다. 슈미트 수상이 미국에 나토 전선에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슈미트 수상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 개발을 하겠다. 그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복을 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터키, 이탈리아, 나토 5개국에 합니다. 해놓고 거기에 핵 공유 협정을 맺습니다. 이 핵을 발사할 때는 미국과 그 주둔국이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합의해서 누르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을 합니다. 이게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 외교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미 외교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외교정책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외국 원수들만 와서 강연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핵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야당 대표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 초청돼서 내가 갔습니다. 가서 연설을 하면서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라.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독일 못지않게 원자력 발전소를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재처리하면 1년에 1000기 정도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원료도 있다. 돈도 있다. 기술도 있다. 그리고 IAEA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다. 북이 핵이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손발을 묶으려고 하느냐? 유럽보다 더 위험한 전선이 남북 전선이 아니냐? 러시아는 통제 가능한 나라지만은 북한이 통제 가능한 나라냐? 너희 나라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어주지 않으면 독일 슈미트 수상이 하던 대로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 5년 전에 미 외교협회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정책은 5년이 지금이라도 더더욱 유효합니다. 최근에 북에서 SLBM까지 개발을 했어요. SLBM이라는 거는 이거 핵무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쏘아올릴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핵 방공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잠수함이 태평양 어디 바닷속에 들어가서 미국을 향해서 쏘아버리면 핵 방공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주장하는 핵확산 금지조약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믿고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나토보다 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꼭 이런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니 나 그런 소리 하는 것도 없고 너가 안방에 핵탄두가 떨어질 날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하냐. 그래서 입으로만 평화 평화 외치다가 이제는 핵의 노예가 됩니다. 최근에 한미군사협력훈련을 김정은이가 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 못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못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 꼴입니까? 그 저보고 강경강경하는데 그게 왜 강경입니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강경이라고 이야기해서 안 하고 그러면 온건하게 굴종해서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5년 안 이 정권 하에서 핵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미국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SLBM까지 개발해버렸으면 미국도 이 문제를 마음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합니다. 나토에 전술핵 배치한 걸 그거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가 대규모로 핵미사일을 후퇴시킵니다. 철수합니다. 예. 예. 답변을 문변으로 받았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예. 김봉철 편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흥분하셔서, 예. 다른 건 아니고 코로나가 일상화돼서 그런지 오늘 코로나 관련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현 정부의 방역과 백신 관련은 통틀어서 방역 대책에 관련해서 잘하신 점 하나랑 아쉬운 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부가 곧 시행 예정일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드 코로나에 대한 홍보님의 생각을 짧게 해주세요. 현 정부에서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방역 쇼는 기가 막히게 했다. 그리고 방역은 전반적인 실패작이다. 이미 처음에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피삭에 웃돈을 주서라도 백신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입도 안 하고 미적거리면서 국민을 옥죄는 방역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도 내가 두 달 전에 이미 페이스북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빨리 땡겨야 된다. 안 그러면 자영업자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자. 경제 주체들이 다 쓰러진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처음 아마 정치권에서 제기한 게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춰라. 응? 그래 이야기했는데 백신을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 루마니아에서 거지 동냥하듯이 얻어오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응?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당기려면 국민 70% 이상 최소한 2차 접종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걸 마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빨리 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백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기처럼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자, 전체 총화해서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좀 격한 말씀도 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북핵에 관한 문제는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냥 말하기 좋은 말로 평화 이야기해서 지켜지는 게 평화는 아닙니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무장 평화를 이루는 것이 평화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건 굴종이고 굴복이고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통령이 되려면 강단이 있어야 되고 결기 있어야 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도 불사하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지. 거저 김정은 시키면 예의에 하면서 꼬리 내리고 삶은 소대라고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대통령은 안 될 겁니다. 적어도 5년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홍준표 후보 출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잘 검증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 판단을 돕는 서포터즈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홍준표 후보 초청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